그 말이 붙으니까 왠지 이겨야 될 것 같고 스트레스가 좀 되더라고요. 동기부여가 되죠. 이제부터는 실전이다. 곧 있을 중간 점검을 향해 접목전인까지 내보는 그녀들. 과연 그토록 바라던 목표에 얼마큼 다가왔을까요? 대망의 중간 점검의 날. 안녕하세요. 뭐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도요? 아니, 살 많이 빠졌다는 내용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고무장갑. 이거 우리 운동법 나의 비밀 무기인데 이거 안 돼. 두 사람이야. 더 이뻐지신 것 같아요. 날씬해지시고. 원래 안 이뻤어요? 아니 원래도 이뻤는데 더 이뻐졌어요. 야 이렇게 자극을 또. 아 영화 씨는 배가 진짜 많이 빠져. 난 배가 안 빠지거든요. 근데 영화 씨 배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팔다리 가느시잖아요. 저는. 근데 진짜 진심으로. 일단 칭찬으로 아주 훈훈하게. 네. 서로 왜 심진아가 알려주는 맞짱 다이어트 채점법. 올록볼록 불필요한 체지방을 빼면 플러스 2점. 탄력 있는 몸의 기본. 근육량이 감소하면 마이너스 2점입니다. 긴장돼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두티. 많이 떨려요? 네, 체중은 좀 빠진 것 같은데 이제 또 여기서 나오는 거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좀 긴장되긴 해요. 너무 떨림. 아, 그 시험을 앞둔 면접을 앞둔 기분이에요. 초심으로 돌아가 경건한 마음으로 체중계 위에 올라서는데요. 이제 살을 빼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세랑 우리 가족 계획을 위해서 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가족을 위해 둘째 아이 임신을 위해 울산에서 서울까지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상경한 울산댁. 운동을 좀 건강하게 살 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좀 새로운 저를 다시 찾고 싶어요. 출산 후 몸매와 함께 자신감까지 잃어버린 젊은 엄마 부천 때 마지막 정지 고 그만 잘한다. 아 근데 과연 그녀들이 흘린 땀이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4주간 다이어트 도전에 출사표를 던졌던 그녀들의 중간 성적은? 산후비만으로 출산 후에도 임산부 소리를 듣던 부천댁 5kg 감량 성공! 두툼한 뱃살에 내장비만까지 가지고 있던 울산댁 무려 9kg 감량입니다! 체지방 감량에선 울산댁이 앞서지만 근육량이 조금 감소한 탓에 간소한 차이로 부천댁이 승리했습니다! 두 분 다 대단하시네요. 여기 집중해주세요. 오. 이게 뭘까요? 오. 우승 선물이겠죠? 네. 우승한 영화 씨에게.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좋겠다. 좋겠다. 선물 좀 먹고. 뭐예요? 뭐예요? 와. 놓치는 거예요? 바로? 아닌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예요, 비전? 중간 점검 우승자에게 주어진 꿀맛 같은 휴식. 전망 좋은 호텔에서 즐기는 고급 다이어트 음식부터 여성들의 로망 스파까지. 아우 살 뺄만 하다. 진짜요? 진짜요? 좋겠다. 제가 식장 있잖아요. 이 분위기 어떻게 해야 돼? 방송 안 되겠는데? 저도 지금 집에 가서 울 것 같아요. 어때요? 트레이너 쌤이 싫어해도 저는 안 쉬었거든요. 맨날 그래요. 싫어했는데도 안 쉬었거든요. 네. 그냥 집에 있는 신랑이랑 얘기 생각하고. 갈게요. 속상하셔서. 우승을 선물해주고 싶었다고.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좀 그렇네요. 아, 중간 점검이잖아요. 네. 기회가 또 있으니까요. 9kg나 빼셨는데. 자신 없는데. 갈게요. 수고하셨어요. 힘내세요. 네. 잘하셨는데. 네. 몸무게는 훨씬 많이 빠지거든요. 왜 이렇게 안 좋아해요, 근데? 아, 좋은데요. 아, 여신 또 고생하셨고, 살 많이 빼셨는데. 그 속으로 가리는 게 좀 냉혹한 것 같아가지고. 아, 아 기분도 마음이 약하죠. 열심히 했으니까
티저 근데 진짜 저쪽이랑 여기랑 표정이 너무 틀린데. 티저 잘 못 내겠어.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갔다 왔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